엄청난 속도로 하늘을 나는 전투기들의 비행 모습 보기만 해도 멋지죠. 그런데 이 장면 과연 누가 어떻게 촬영할까요? 이 아찔한 작업을 하는 전투기 안의 맹렬 여군을 김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저녁 노을로 붉게 물든 구름 위를 나는 전투기들. 독도 상공을 지키기 위해 초계 비행 임무를 수행하는 KF-16의 훈련 모습입니다. 이 전투기들의 공중 비행 영상은 누가 찍었을까? 국내 유일의 여성 항공 촬영 부사관인 고미숙 중사가 KF-16 전투기를 직접 타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전투기를 탄채 촬영하기 위해선 조종사 비행복에 가속도 방호복까지 갖춰 입고 무거운 촬영 장비를 든 채로 조종사 뒤에 탑승해야 합니다. 전투기가 고속으로 비행합니다. 그러니까 고속으로 비행을 하다가 기동을 하거나 선회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기 몸에 3배, 4배, 많게 6배까지 압력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좀 많이 힘듭니다. 고 중사는 공중에서 빠르게 기동하는 전투기들의 가속도와 방향을 갑자기 바꿀 때 오는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남자 비행사들도 견디기 힘들다는 비행 환경 적응 훈련도 거뜬히 통과했습니다. 고중사가 촬영한 영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청주 국제공항에서 열렸던 대한민국 공군 에어쇼 영상도 그녀의 작품입니다.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 전투기의 강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 감동과 믿음을 선사하는 것이 우리 항공 촬영사들에게 주어진 의미 있는 역할입니다. 한번 놓치면 다시 찍을 수 없는 전투기들의 공중 작전. 더 생생하고 멋진 촬영을 위한 고중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진입니다.